제가 지금까지 보낸 방학 중에 가장 알찬 방학이 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ITC 어학연수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ITC 짱인 것 같아요. 막상 오니까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것 같아요. 호주 어학연수를 와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는 것은 어느 정도 쉬웠지만 그것을 알아듣고 다시 대답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3일 정도 지난 후에 드디어 제가 점점 알게 되었고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에 3주 동안 머무는 동안 달링 아버, 오페라 하우스, 본다이 비치, 멜리 비치 등 호주의 다양하고 많은 랜드마크를 가고 거기서 인터뷰도 했어요. 처음에는 한 2분, 3분 하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한 50분 채우는 것도 거뜬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쉬워졌고 외국인들을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과 대화하면서 제 영어 실력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을 느꼈고 외국인들과의 대화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좀 더 자립심이 생긴 것 같고 한국에 가서도 엄마 아빠 없이 혼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냥 호주에 좀 더 있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인터뷰를 도전하고 세상 많은 것을 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내 미션과 시외 미션이 있는데 시외 미션 때 페리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미션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버브릿지와 오페라하우스를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여기 어학연수에 보내주신 부모님께 세상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많은 다른 세상의 다른 나라 그리고 그 많은 다른 문화와 음식과 많은 히스토리, 역사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21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호주 ITC 화이팅!